간식 모아둔 건데 어떻게 하면 한참지날 건 곰팡이 빚 상했다 보고 아깝다 아깝지 보조 100만 원 받으러 나오니까 인사를 보지 않고 어떻게 갔다 보면 마음이 아쉽다 건강관리가 좋고 먹는 중인데 맛있다 돈이 없어서 정신 나가고 네 오자마자 거기 있다니 양념치킨 나온 에토피아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 괜찮아요 날씨도 추워서 시원해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회사 출근하는데 1시간 반 넘게 걸렸어요 아침부터 버스가 막혀갖고 너무 피곤해서 요새 막 울고 이래갖고 잠을 못 자고 버스를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딱 잠든 거예요 나도 모르게 1시간을 잤어 근데 딱 일어나니까 옆거리에서 계속 멈춰있어갖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뭐지? 꿈을 꾸고 있는 건가? 타임머신인가?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차가 선로 맞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버스가 막힌 거더라 그걸 남은 물도 있는데 과일차 물도 남이 같이 먹으려고 5분 동안 돌리게 했는데 아직 1분 남았어 양념치킨 먹으면 제 저녁밥 될 것 같고요 고자라면은 짜장라면 먹었는데 오늘은 딱히 일 없었는데 좀 늦게 왔어요 제가 퇴근하니까 9시 54분이에 밥 먹는데 문 10시고 11시에 드시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늦게 끝난 이유가 2차 설명 고객님이 2차 설명에 달라 그래가지고 뭐 필요한 절차라 뭐 8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9시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퇴근해서 9시 10시 안 돼서 9시 54분 그 시간까지 이제 옷 갈아입고 밥 먹으려 하는 거거든요 딱히 제가 오늘은 많이 찍어둔 영상이 없어서 보채표도 따로 꺼내놨는데 오늘 주말에 이걸 만들려고요 파란색, 노란색 같이 꺼내놨고 그래도 일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해 요새 피곤하기도 한데 일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피곤하고 근데 지금 이번 달에 그걸 망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또 축제 때 나가야 되거든요 원래 없었는데 축제 때 나가래 축제도 이제 우리끼리 하는 회사에서 연말 파티처럼 연 파티거든요. 이제 파티에서 제가 한복을 입고 또 거기서 또 공연을 해야 된대요. 근데 공연이 뭐 화려한 공연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고 하고 상금 타면은 더 나눠준다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이라 저는 쪽팔리지만 원래 공연 같은 거 나가본 적이 없는데도 나가려고 합니다. 근데 좀 창피해요. 마음이 조마조마해. 금요일 날하는데 지금 화요일이잖아요. 화요일 맞나? 화요일 맞네요. 수, 목, 금 3일인데 3일 남았네?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냥 노래도 들어봐야 되는데 공연할 노래.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한 거 어떡해? 금요일 날 한다 했으니까 7, 8일도 3일 남았어. 내일 좀 들어보면 되겠다, 노래. 내일도 열심히 하고 내일도 요새 너무 열심히 못했어. 울기만 하고 이틀 내내 울느라고 제대로 못했네, 그냥.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번 달에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나 몰라 진짜 약간 살기 싫다 생각도 하는 거고 이제 만난 거 먹고 싶어 하고 배고프고 쫄쫄 굶어가지고 그래도 뭐 혼자 있으면서 울면서도 할 거 다 한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죽고 싶으면 죽지 밥은 왜 먹냐 이러면서 근데 슬퍼도 밥은 먹어야죠 제가 아 원래는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는 울면은 밥을 안 먹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파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뭐 아플 때, 뭐 마음이 아플 때 뭘 먹으면 체하고 이러고 막 되게 힘드니까 안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점점 해쳐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진 그랬는데 중반 오면서 아 그럼 내 몸만 망가지다 보니까 이젠 밥을 먹기 시작했거든요. 뭐 아무리 마음이 슬퍼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자. 제 주의예요. 왜냐 마음 아팠던 날이 너무 많았어가지고. 근데 이제 한 10년, 20년 넘게 이렇게 안 하다가 그 27 딱 되자 한 7년 지나서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되긴 했어요. 한 1년? 1년 됐겠다 이제. 헤어지고 그 환승 이별 당하고서부터 밥을 좀 먹기 시작한 거거든요. 연기 장난 아니죠? 근데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플래시를 못 터지네? 아닌가 확대 화면이 아니라 안 터지나 봐. 됐다. 맛있겠죠?
이제 저녁이에요. 맛있게 먹을게요. 배고프다. 오늘 마음이 힘들었는데 맛있는 거 먹고 스스로 힘내자. 그리고 꼭 뒤로 가는 짜장라면도 먹을 거예요. 너무 힘들었어. 맛있다. 맛이 약간 칵테일 새우 맛 나요. 맛있어. 간장 양념 마늘인가? 간장 마늘 양념 치킨? 맛있어. 간장 마늘 더 맛있어. 부족하진 않겠는데요? 맛있어. 아무리 슬퍼도 밥은 챙겨 먹읍시다. 다 병돼요 그거. 제가 밥 진짜 굶고 막 울고 굶고 울고 굶고 울고 이걸 엄청 해봤는데 건강이 안 좋아. 맛있는 거 맞는 게 먹고 슬플 때는 슬픈 거 상관없이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. 그래야 기분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져. 갑자기 할머니처럼 잔소리하게 되네. 이거 먹고 좀 울어야겠다. 근데 우는 것도 그만 알고 싶은데 좀 적당히 웃으면 좋겠다. 오늘 다시 콜라카페. 이 손주가 색이 좋아요. 그릇 더러워. 치워야 되는데 요새 우느라 치울 시간이 없었어. 사실 시간이 없기보단 정신이 없어. 핑계야. 어쨌든 맛있게 먹고. 근데 이거 먹고 배불러. 많이 안 먹었는데 배부른 것 같죠. 좀 남은 게 있어. 다행이다. 작은 거라. 이거 좀 배고파지면 다시 이거 남은 거 다 먹고 치울 거예요. 오늘 이렇게 해갖고 하루를 잘 보냈는데 우울증이 나아져라 하다가도 너무 안 나아지면 착잡해지잖아요. 근데 그 상태가 지속되면 또 약간 나름 괜찮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루가 아닐까. 요새 너무 울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는 느낌? 이런 게 익숙해지면 안 좋은데, 그쵸? 어쨌든 좀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겠습니다. 일찍 자진 않을 것 같아요. 해가지고. 피곤해요. 우주를 날아다니는 것 같은 피곤함이에요. 제가 어제 뭐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. 성인 공간적 꼭지 이거 봤었잖아요. 직접 해보니까 여기 부분에 붙잡고 있는 부분이 힘들어요. 이로 계속 물고 있어야 되거나 입을 안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 벌어지잖아요? 그럼 여기서 고정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가 막 이렇게 헐러오는 거를 조금 슬프다. 약간 마음에 안 들어. 그래도 나름 쓸만하다. 지금 물어볼까요? 뚝뚝이 박한 얼음 이러니까 막 질겅질겅 씻고 싶어져. 껌이 아닌데. 근데 조금 더 크고 여기가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조금 아쉬워요. 실리콘 부분 좀 넓혀서 크기 좀 키웠으면 좋겠어. 입에 딱 맞게. 착용한 부분 보여줄 수 없어요. 자꾸 돌아다니면 더 불편해. 내가 애기가 아니라 그런가? 자꾸 시켜줘요. 애기는 계속 빨아서 괜찮은가 보다.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우리 형이도 이해 좀 해주세요. 많이 힘들었다 오늘도. 아이고.